안녕하세요, 소은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스타벅스 케이크 맛을 리뷰를 해보려 하는데요. 잠자리니까 식탁을 펴야겠죠? 근데 보시면 장판이 고장나서 안 쓰던 새 걸 꺼냈어요. 비숑 프리즈 너무 귀엽죠? 식탁은 귀찮으니까 나무판을 깎읍시다. 깨끗한 이유인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먹어야죠. 그렇죠? 아무튼 또 조그만한 거에다가 눌러서 깨끗하게 먹고 리뷰를 해볼게요. 분위기 있게 물도 켜놓고 오늘 리뷰해볼 음식은요, 바로 스타벅스 푸른용 케이크인가 합니다. 이번에 용해를 비롯해서 나왔나봐. 입을 치우고 나왔나봐요. 전에 제가 다른 용 시리즈 하나 먹어봤었잖아요. 이것도 공짜로 얻은 케이크인데 다른 버전 용 케이크거든요. 이거 말고 더 파는 건 없어요. 근데 딱 누르자마자 촉촉해 보이죠? 맛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디저트 에이드는요, 청귤, 그 뭐지? 과일청? 청귤 과일청에 진짜 귤, 그리고 얼음 조금입니다. 녹았어요. 먹어보니까 달달하고 꿀맛 나고 청귤맛 나서 상큼하고 새콤하고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은? 많이 타면 달아요. 꿀 때문에 적당한 맛이 되게 시원하고 맛있는 맛이거든요. 예쁜 컵에 담아놨는데 요거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도전! 오늘 같이 먹어볼게요. 촉촉해. 솔직히 기존 용보다 이게 더 제 취향이에요. 그때는 얼그레이 맛이 맛있었잖아요. 이건 얼그레이 맛 좀 더 많이 나나? 아닌데 향기는 덜 나고 맛이 더 촉촉해. 일단 그게 마음에 들어. 얘는 생크림이겠죠? 약간 피스타치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. 애매하네. 생크림일 거예요. 근데 아마 밑에는 치즈케이크만 나는 것 같은데 촉촉한? 먹어보자.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 같은 맛에 빵 질감 살짝 나고 많이 안 나는데 촉촉하고 부드럽고 스펀지 케이크 질감이라 해야 되나? 맛이 독특해. 되게 맛있어요. 스타벅스 케이크가 실망을 안 시켜. 비싼데 다 이유 있어. 금액은 4-5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살짝 느끼할 것 같을 때 이 청귤차 같이 먹으면 대박 맛있어.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분들은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. 얼그레이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. 느낌도 많이 안 나. 초보자가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얼그레이가 안 들어가나?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. 또 안 보니까 블루베리 잼도 들어있네요. 매운맛 먹으면 심심하니까 안에 들어갔나보다. 스펀지 케이크 같아. 맛있어. 딸기 블루베리 잼도 먹어볼게요. 딸기 잼이랄 뻔. 맛 궁금해가지고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. 대박. 제일 맛있어. 진짜 핵 추천. 동시에 세 개 이렇게 먹으면 극락. 살찌는데 겁나 맛있는 달콤한 맛? 근데 위엔 좀 많이 달아요. 파란색 크림은. 미쳤어. 앞에도 과일과일이라 잘 어울려. 그죠? 맛있어, 맛있어. 개인적으로 좀 노란 부분이 제일 맛있네. 한번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혼자서 케이크 푸파하실 수 있을 것 같아. 먹자면 좀 질리는 맛인데, 이거만 먹으면.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찐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초콜릿 같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장식인가? 먹어봅시다. 초콜릿이네요. 얼굴이 부러졌어. 확. 사실 청귤 케이크는 초콜릿이 약간 얼그레이 맛이다. 초콜릿. 얘는 얼그레이가 초콜릿이 있나봐.
색감이라던가 치즈 맛 같거든요. 근데 바나나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색감 때문에 그런가?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. 틀리면 쪽팔린데 보자. 이렇게 봤는데요. 일단 수플레 케이크래요. 우선 엄청 달달. 계란같이 이렇게 몽글몽글하더라. 그리고 리뷰를 봤는데 크림하고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. 저처럼 맛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 케이크 먹어보라 그런지 따로 먹어도 맛있고 같이 먹어도 괜찮다. 밑에 좀 질릴 수 있는 맛인 건 맞는 것 같고요. 초콜릿은 확실히 얼그레이 맛 나는 것 같아요. 네, 리뷰엔 안 써있더라고요. 수플레 케이크였구나. 그리고 이제 안에 잼이 좀 달아요, 많이. 근데 같이 먹으면 맛있다. 정확하게 리뷰해드렸습니다. 그럼 한번 추천해드리는데 질리는 맛은 얘가 더 강하고 근데 맛은 확실히 얘가 더 맛있다. 전에 리뷰했던 청룡 케이크 꼭 한번 드셔보시면 추천. 얘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게요. 맛있다. 두 번째로는 먹어도 덜한가? 맛이 애매하긴 한데 모르겠다. 어쨌든 얘도 맛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안녕. 그리고요, 스타벅스 초콜릿 이거든요. 이거는 4,500원짜리인가 그래요. 되게 비싸죠? 리뷰를 깜빡하고 안 할 뻔했는데 나머지 나눠줬어요, 가족들한테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. 제 거 하나 남았는데 사실 저 하나 더 먹었거든요. 하나를 미리 먹고 리뷰를 하는 건데요. 맛을 잊어버렸을까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제가 먹고 한번 리뷰하고 마무리 해보려고요. 눈 색깔은 밀크라고 했거든요. 금색이 다크고 근데 저는 눈색이 마음에 들어서 틴케이스 뚜껑이 금색으로 구매했는데 밀크도 더 좋아하거든요. 오히려 잘 산 것 같아요. 비싸 초콜릿 주제 흑흑. 나의 등골을 빨아먹는 초콜릿. 제가 한번 비싼 초콜릿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인데요, 중에 한 2,000원대는 틴케이스 가격이랑 로고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슉. 껍데기 까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까졌고요. 자, 다음 샤란. 프린팅이 제대로 돼있어. 예쁘죠? 먹어보겠습니다. 뒤에 코팅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아요. 예쁘네. 먹어보자. 전형적인 밀크 초콜릿 맛. 진하고. 맛 괜찮아. 나쁘지 않은데. 약간. 자구레 초콜릿 맛도 나는데, 두툼한. 비싼 초콜릿 맛도 나고, 애매해. 그냥 평범한 초콜릿 맛이다, 솔직히 얘기하면. 특별할 건 없어요. 케이스를 사시고 싶은 분? 뭐, 평범한데 조금 고급스러운 맛을 느끼고 싶은 분? 밀크 초콜릿 땡기는데 돈 낭비 좀 하고 싶은 분? 많이 돈 많이 쓰시고 싶은 분? 에디션을 한번 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구매해야 돼요. 추천합니다. 맛은 있다 그래도. 그럼 안녕.